제자 여러분들은 위에 올라오셔서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무대 위에 올라오셔서 찬양하셔도 괜찮습니다. 자한당이 역사의 뒷무대로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발광을 하고 애를 써도 결국 이 나라의 주인, 이 나라의 주권자, 우리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게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본대교 쪽에서부터 태극기가 하나, 둘, 셋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외쳐보겠습니다. 검찰개혁 일어나자, 공수처를 설치하라, 정치검찰 패스트트랙 수사하라. 결국 중요한 데는 국회죠. 국회는 응답하라. 내년 4월 이후로는 태극기를 만들고 태극기 품에 품고 불의에 저항해서 싸웠던 우리 조상님들에게 태극기가 더 이상 부끄러운 국기가 되지 않게 합시다. 내년 4월 한일전 이기게 자신 있습니까? 태극기를 걷어주십시오. 자, 구호를 이번에는 제 방식의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떠나라 라고만 외치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외치신다고요? 떠나라면 됩니다. 자위대 좋은 사람 일본으로 떠나라. 아베 오빠 좋아하는 사람 일본으로 떠나라. 미제라면 환장하는 친미매국노 미국으로 떠나라. 너희들은 필요 없다. 지금 당장 대한민국을 떠나라. 그러면 또 다른 나라의 민폐잖아요. 다른 나라도 필요 없으니까 지금 당장 지구를 떠나라.